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돼요? 아, 네. 이제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이런 미세 플라스틱을 회수할 수 있는 장비고, 바닷물이나 어디 네, 이제 물에 부유하고 있는 이런 미세 플라스틱을 또는 이제 기름도 같이 회수. 기름. 네네. 아, 예. 회수를 이제 드럼을 통해서 플라스틱을 회수한 다음에 뒤쪽을 추출하게 되거든요. 뒤쪽을 추출하면 저 뒤쪽이 지금 저 그림과 같이 보시면 지금 저장기에 붙게 되거든요. 아. 이제 저 저장기에 이제 이런 회수된 플라스틱이나 기름을 저장을 해서 이제 회수하는 그런 무인이네. 네, 이제 지금 여기에는 이런 장갑치 같은 게 안 달려 있는데 이제 여기 영상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바다에 부유해서 돌아다니면서 회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돌아가는 통은 특별히 이 아 지금 여기 저기 뭐야 이 소재 같은 경우 이런 푸시푸시한 스펀지 같은 소재인데 이제 저희 여기에 저희가 이런 레츠포도체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물과 물 위에 부유하고 있는 이런 플라스틱이나 기름들을 이제 묻히는 게 아니고 끌어온다고 이제 보시면 끌어올려서 뒤로 보내면 뒤에 있는 이제 저기 뭐야 저장기에다가 또 저장기 뒤쪽에 저장해서.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전에 개발한 나노 필터라는 필터에 친수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름과 물을 쓰게 되면은 물은 빠져나가고 기름을 위에 넣게 되거든요. 아, 신기하네. 이 필터를 저장기 뒤쪽에 적용을 시켜서 이제 2차적으로 물은 다시 빼내고 이제 부유물들만 안에 이제 저장되게. 아, 근데 이게 나노 필터인데 물이 잘 빠져나가네? 네, 이제 저희가 그런 이제 물은 빠져나가고 이제 기름이나 이런 거는 이제 위에 남게 되게. 이게 상용화 됐어요? 네, 지금 저희가 해양경찰이나 해양환경공단에도 지금 납품 중. 소재는 뭐예요? 소재는 이제 저희가 그런 나노 필터라고 저희가 이제 따로 개발한 필터여 가지고. 아, 네네네. 야, 신기하다 이거. 기름이 이렇게 걸러지면 그 기름이 유출됐을 때 청소하기 좋겠네. 안 그래도 저희가 원래 개발한 이유가 이제 기름이 해상 기름 유출되면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 아직도 유착제 같은 거를 이제 뿌려서 회수하게 되는데 그 유착제를 이제 뿌리고 다시 회수를 한 다음에 다시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뭐 2차 환경 오염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2차 환경 오염을 막고자 이제 이런 필터 개발해서 흡착제 이제 사용 안 하고 저희가 바로 기름만 회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게 개발했어요. 코봇이에요? 이름이 코봇? 네, 저희가 일단 이름은 코봇이라고 이게 저기 뭐야 이게 회사 이름이 코아이. 코아이? 네네. 한국과학기술연구원하고 합력해서 네, 하는 건가 보죠? 그 기술 키스트랑 이제 같이 공동으로 연구 개발해가지고 개발. 그럼 이거는 그러면 전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전력은 제가 배터리로 이제 몇 시간이나 이게 일단 저희가 한 시간으로 일단 잡고 있고 네 저희가 어차피 뒤저장기에 이제 부유물이 차는 게 한 시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갈아줘야 되거든요. 아. 네, 이제 그렇게 갈아줄 때 배터리도 같이 교체하는 방식으로. 그럼 이거 대당 가격은 어느 정도? 아직 저희가 확실히 지금 정확 측정된 건 없고 지금 저희가 일단 예상 가격으로 한 6천에서 8천 6천에서 8천? 네. 이거 통이 돌아가는 거 말고 이제 별도의 추진력 네, 추진 장치나 이렇게 다 장착이 돼가지고 이제 바다 위에 띄우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지금은 리모컨 컨트롤로 사람이 직접 보면서 운행하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런 자율 운항처럼 자기가 이제 인식을 하고 회수하고 자동 자기가 혼자 돌아다니는 거 그렇게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설명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